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베리가 토이티어리에서 뚝 따온 장난감은 바로 짠! 네 번째 캡처카 데본누와 데이노니쿠스! 니쿠스가 들어있는 공룡 메카드 장난감이에요. 그럼 데본누와 니쿠스를 살펴보러 가볼까요? 슝슝슝! 아이돌 스타 초신비의 캡처카 데본누! 하이, 난 데본누. 자긴 누구? 나와 초신비의 첫 번째 타이니소어를 공개해볼까? 타이니소어 고! 니쿠! 니쿠스 파티 어택! 니쿠 니쿠! 우리 니쿠스의 떼공격 배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지. 어디 한번 진짜를 찾아보시지.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친구들! 여기에 새로 보이는 채집가가 있는데요. 이 친구 채집가의 이름은 바로 초신비! 이 초신비는 아이돌 가수이면서 공룡 매직쇼를 보여주는 친구래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 예전에 터닝메이카드에 나왔던 그 데이지랑 머리 색깔도 비슷하고 예쁜 것도 비슷해서 데이지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런 표정을 지은 걸 보니까 왠지 약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여기 옆에는 데이노니쿠스! 니쿠스인데요. 데이노니쿠스는 사실 3m 정도 작은 공룡인데 이렇게 타이니소어일 때는 다른 공룡들이랑 비슷한 크기예요. 신기하죠? 그럼 상자를 뜯어볼까요? 빵! 상자를 뜯으면 공룡 캡슐! 데이노니쿠스! 그리고 데본누! 데본누 범퍼들! 공룡 메카드! 3장! 그리고 스킬이 적혀있는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데본누와 니쿠스가 들어있는 스킬 박스부터 살펴볼까요? 친구들! 그런데 신기한 게 저번에는 4가지 스킬이 써있었는데 이번에는 3가지밖에 안 써있네요.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용 기술! 마우스 트랩! 꼬집는 듯한 깨물기 공격! 친구들! 이거 베리 알아요. 예전에 공룡 11종 다 뜯었을 때 하나 나왔던 카드잖아요. 바로 짠! 이 카드예요. 이 데이노니쿠스는 깨물기 공격이 엄청 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격이 있나 봐요. 두 번째 사용 기술! 파티 어택! 동료들을 불러 함께 공격할 수 있다! 이것도 베리가 저번에 다 뜯을 때 카드를 얻었었죠. 짠! 이거는 여러 데이노니쿠스가 생겨서 분신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만한 공룡이 여러 마리가. 그러면은 공격하기 더 쉽겠죠? 그리고 파티 어택은 이 배틀필드가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공격이래요. 신기하군. 여기서 진짜 니쿠스를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사용 기술! 블레이즈 스크래치! 세워라 날카로운 팔토! 이 기술은 아마도 이 니쿠스가 엄청 작고 무리지어서 공격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큰 공룡을 잡으려면은 이렇게 매달려야 되잖아요.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게다가 공룡은 그 갑옷처럼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찔러가지고 앙앙앙 이렇게 하는 거겠죠. 다음은 메카드 3장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카드! 짠! 파키리노사우루스 어퍼 스피닝! 친구들! 타이니소 메카드예요! 100점! 두 번째 메카드! 람베온 사우루스! 유혹의 포즈! 친구들! 이런 기술이 있나봐요, 공룡들한테. 유혹의 포즈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막 이쁜 척 하면서 여기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얼른 다른 공격을 하는 걸까요? 엄청 웃겨요, 친구들. 람베오 포즈 봐요. 세 번째 메카드! 파키리노 사우루스 슈퍼 헤딩 크램블! 이거는 아마 여기에 파키리노가 발자국 큰 거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브라키오사우루스의 큰 앞발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쾅!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캡처카 데본누를 살펴볼까요? 짠! 데본누는 아빠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왠지 아빠차 같은데? 여기 뒤에 우리 친구들이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평범한 자동차 같은데 여기에다가 베리가 이 범퍼를 장착시켜줄게요. 먼저 앞범퍼! 오! 짠! 범퍼를 하기 전에 우리 튀어나갈 수 있는 짠! 하고
이렇게 뒷범퍼까지 달아주면 우와 멋있는 아빠 차에서 더 멋있는 아빠 차가 됐어요 친구들! 참 친구들 여기서 대본 내는 여성 캡처카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주황색을 하고 있나봐요 이 여성 캡처카는 다른 캡처카들보다 머리가 좋고 예리해서 타이니소어를 잡는데 짱이라고 하네요 하이 난 대본는 자긴 누구? 어 안녕 나는 벨이라고 해 너 참 오렌지 색깔의 예쁜 자동차구나 난 자동차라고 하지 말고 캡처카라고 불러줄래? 알겠어 캡처카 하이 친구들 난 대본는 난 초신비의 팬이자 단짝 친구 대본네야 조신비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줘 팬이자 단짝 친구면은 되게 좋겠다 어떻게 만나게 됐어? 그건 친구들 애니메이션을 확인하라고 뭐야 어쨌거나 대본는 너는 이 니쿠스랑 같이 들어있었잖아 그럼 이 니쿠스가 너의 첫 타이니소어야? 자기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난 네 자기가 아닌데 왜 자기라고 불러? 난 모든 사람한테 자기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비양한테도 자기라고 부르지 나는 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집중해야지 내가 바로 니쿠스를 설명할 테니까 말이야 오 대본느가 니쿠스를 설명해준대요 그럼 니쿠스는 어떤 타이니소어야? 이 충성심 높은 데이노 니쿠스는 초신비의 첫 번째 타이니소어지 나한테도 첫 채집당한 타이니소어야 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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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우리 니쿠스 귀엽지? 너무 귀여워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3m 정도의 크기라고 했는데 다른 타이니소어랑 이렇게 크기가 같아 그럼 타이니소어로 변했을 때 더 작아지면 얘는 아주 손톱만해진다고 어 맞다 그렇겠다 손톱만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데이노 니쿠스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렇군 또 설명해줘 우리 니쿠스는 아주 초신비 바라기야 신비만 바라본다니까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질투가 많아서 신비가 다른 타이니소어를 만지면 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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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투를 한다니까 어 그렇구나 니쿠스 진정해 신비는 다른 타이니소어들도 다 같이 좋아해준다고 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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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질투쟁이 우리 데이노 니쿠스의 이름의 뜻은 날카로운 발톱 봐봐 짠 이 날카로운 발톱 보여? 아까 사용 기술에서도 블레이드 스크래치 이런 기술이 있었잖아 이 데이노 니쿠스의 날카로운 발톱을 사용하는 기술 같던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날카로워 보인다 게다가 이 데이노 니쿠스는 엄청 똑똑해서 물을 지어다니면서 큰 공룡들을 사냥하곤 했지 우와 이만한 공룡이 자기보다 몸집이 엄청 큰 공룡을 이렇게 공격했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몸집이 작지만 아주 똑똑했다고 그래서 물을 지어서 역할을 나눠서 행동했다니까 대본느 데이노 니쿠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구나 그럼 내 첫 번째 타이니소인데 그럼 있잖아 초신비는 아직 애니메이션에서 안 나왔는데 너의 채집가 신비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신비는 아주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야 아이돌 우와 역시 아까 그 상자에서 봤을 때부터 예뻤어 게다가 이 타이니소어들을 이용해서 마술에 이용하곤 하지 그래서 우리 신비가 마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이니소어들을 내가 모으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마술쇼에 이렇게 타이니소어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긴 할 테지만 뭔가 좀 그렇다 뭔가 서커스의 호랑이 같은 느낌이잖아 아니야 우리 신비는 타이니소어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내가 팝업하는 모습도 친구들한테 보여줄래? 그래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지 자 그럼 니쿠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친구들 니쿠스 이빨이 너무 뾰족해요 냥냥 니쿠 니쿠 쉿 조용히 해 니쿠스 니쿠스는 꼬리를 뒤쪽으로 해서 머리가 대본느의 이쪽으로 가도록 짠 그럼 우리 니쿠스와 대본느를 팝업시켜볼까요? 대본느 니쿠스 메카니멀 세상에 타이니소어 고! 베리 방금 나 다 들었어? 아니 메카니멀 고가 아니라 타이니소어 고라고 했어 너 삐져서 설마 이거 팝업 안 한 거 아니지? 다시 타이니소어 고! 친구들 우리 니쿠스 나가는 거 봤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타이니소어 니쿠니쿠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니쿠스 신나? 재밌어? 그러면은 이번에 연속으로 세 번 팝업을 시켜줄게요 친구들 자 첫 번째 공룡 메카드 팝업 타이니소어 고! 타이니소어 고! 친구들 베리가 슈팅을 잘 못하니까 카슈터를 가지고 올게요 짠! 친구들! 베리가 아직 캡처카는 이렇게 잘 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슈터의 도움을 받아서 더 멋있게 해볼게요. 어머, 자기 내 스타일이야. 그래, 이 벨이 자기가 너를 멋지게 슈팅해줄게. 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팝업이 잘 되겠죠, 친구들? 첫 번째 공룡 메카드 타이니 소어 고! 친구들, 간당간당 우리 니쿠스가 책상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타이니 소어 고! 와우! 니쿠니쿠! 친구들, 이번에는 니쿠스가 떨어졌어요. 하, 니쿠스를 구해왔어요, 친구들. 할게요! 세 번째 대본능 팝업 타이니 소어 고! 우! 엄청 잘 날아가요. 너무 좋다. 근데 베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친구들. 이걸 다 치우고 대본능 없이 니쿠스만 여기서도 팝업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데이노 니쿠스! 니쿠스! 엥? 여기에다가는 캡처카면 넣는 걸로. 니쿠니쿠니쿠니쿠. 안 된대, 니쿠스. 여기는 우리 캡처카드한테 양보하자. 우리 니쿠스는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니쿠니쿠! 여기 들어가서 코 자면 돼. 아, 니쿠니쿠니쿠니쿠. 아직 더 놀고 싶다고? 알겠어. 조금 더 팝업을 시켜줘야겠어요. 메카드 지뢰밭. 자, 아무나 팝업 빼라! 다이소어 고! 다이소어 고! 잡았다! 친구들, 이렇게 공룡들끼리 멀리 가니까 멀리 가가지고 다른 공룡을 맞추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불러야 되지? 으아티라! 으아! 으아! 이렇게 공룡 소리를 내면 오겠죠?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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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티라노가 진짜 왔어! 티라노! 내 부름을 들은 거야? 티라! 티라! 오! 그렇구나! 야야! 딜로포, 내가 너의 울음소리로 불렀니? 아! 아! 아니, 미안해. 또, 또, 또! 으아! 파파파파파파파! 아, 키키! 이렇게 네 마리의 타이니 소어들이 와줬으니까, 너네! 거기 잠깐 서 있을래? 랜덤 타이니 소어고 공룡 박치기 대회! 자, 여기에 니쿠스가 들어있어요, 친구들. 이거는 아무도 예측 못하게 회오리 팝업을 시켜야겠어요. 타이니 소어 고! 아, 이게 카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 장이 되네요. 이거를 조금만 뺄게요. 얘들아, 긴장하고 있으라고. 어머, 자기 너무 재밌겠다. 그치 그치, 역시 베리는 혼자 놀기의 달인이 됐어요. 맨날 혼자 놀다 보니까. 타이니 소어 고! 우와, 니쿠스가 우리 타이니 소어들을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어. 니쿠스, 너 의리했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거지? 니쿠, 니쿠. 이렇게 재밌게 놀이를 할 수도 있겠어요. 타이니 소어 점프 배틀. 니쿠, 니쿠, 니쿠. 파파파파, 파키, 파키. 으이야, 티라, 티라, 티라. 아, 애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아서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타이니 소어들이 재밌게 논 것 같네. 자기, 집중해서 잘해줘서 고마워. 그럼 니쿠스, 타이니 소어들 가자. 잘가. 친구들, 오늘은 데본누와 니쿠스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꾹, 그리고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